담티는 파파이스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짜리 마우스인데 10인치? 이거는 진짜 초인적인. 이거 완전 끝인데? 시장이니까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나두둥 이거 먹을만 하나?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 그 선물해주는 느낌이죠. 네, 맛있는데? 계란도 들어있고요. 저희 이제 딱 세 컴퓨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네, 그죠? 주인식이 손이 옆으로 두 배는 빠른 것 같아. 야야,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곤란하다. 한진 흥망. 그러면 저희 같았으면 안 쓸만한 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형제들만 좀 시원한 자리 있는 뷔페. 옆에 결혼식장에 딸린 뷔페거든. 호랑도 안 주고 있어. 여름 되면 여기다가 의자 갖다 놓고 라면도 먹고 그러자.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오늘은 청량리 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지각을 했습니다. 청량리점으로 가야 될 케이스하고 짐들이, 급한 짐들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자, 청량리점 그 기사님이 요거 차를 대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용하지 않을까.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사장님 3분을 지각을 했네. 예쁘게 지어지고 있네. 아, 비 구경하려고 괜히 돌아왔다가 비 엄청 맞았네. 어제 카톡 상담 받아가신 분이 계약금 입금했거든? 나 차에 가서 짐 갖고 올게. 하이닉스 램하고 들어가야 되지? 이거 다 하고 다니는 거야? 원래 퀵인데 퀵 말고 오늘 가지러 온다고 그러지. 응, 그래 그래. 요거 좀 들어갈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사람 많이 들리지. 결혼식장 맞대? 있더라고. 결혼식장 있고 무슨 컨벤션 회의실로도 쓰고. 비가 오늘 좀 많이 오네. 스카이투 케이스 갖고 와야 되나? 네, 화이트. 다른 거 케이스 갖고 올 거 있나? 그거 갖고 있어. 알았어, 갔다 올게. 마우스 수리 맡기로 전자리 마우스 야 고장 나면 새로 사. 뭘 수리를 맡기? 네. 얼마짜리 마우스길래 수리? 둘이 몇 개 남았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여보세요. 컴퓨터입니다. 네. 요 부품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 부품은 있습니다. 직접 조립을 하시려고요?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10시 반에 창가에 조립 상담 가는 거 물어보세요. 학생 거? 앉아봐. 그래픽카드는 14,500 정도. 지금 네. 생각하시는 게 14,500 정도에다가 4070Ti 급으로 네. 달려 가는 거네요. 응? 헤르츠 240 정도 240 헤르츠가 나오는 건 만만한 게 아닌데 뭘 대장도 어떻게 되지? QHD였어요. QHD 165요? 응. 240 헤르츠가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있을까 학생? 1초 240개는 사람 눈으로 구분이 안 돼. 근데 물론 정말 눈이 정말 빠르거나 이런 뭐 프로게이머라고 해서 뭐 안구의 구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아니잖아, 그지?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잔상의 효과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 인간이 1초에 240번을 구분한다면 그거는 진짜 초인적인 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1초 말 1초 240개가 구분이 되겠어? 1초 안 돼. 불가능해 사실. 그래서 144 이상을 게임이라고 보는 게 아빠가 사온 165면 충분하거든. 여기서 240을 맞춘다고 해서 240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모니터 165니까. 그래서 그거는 학생이 어느 정도 조금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뒤에 있는 메모리 용량 4060Ti인데 16기가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더 좋게요?
메모리 용량에 너무 4070보다 이게 더 메모리 용량이 많은데 이게 훨씬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서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삼성 램이니 하이닉스 램 32기가 64기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은 ID 캡 메모리 이거 지워버려요. 상담할 때 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써놓긴 해야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저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숫자를 안 보고 자꾸 뒤에 메모리만 보시고 메모리 16기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빠르면 1시 정도 작업 가능하지. 뭐 오늘 비가 와서 그래도 다행이랄까. 비가 이제 그쳤네? 가서 봤는데 컴퓨터 갔다 오셨어요? 네. 설명은 다 비슷비슷한데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거기 있는 걸로만 이렇게 추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다 있습니다. 지금 네.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케이스 갖고 올 거니까 카이저 에어 블랙 직원하고 마무리 하세요. 냉동 짜장면이나 먹을까? 국밥? 시도도 다이소 앞에 있어. 고프로가 세게 갈릴 만한 거. 시장이니까 그런 거 맛있는 거 많지. 월요일 아침 10시인데 작업 끝난 건가? 바쁜데 오늘 아침부터. 자두둥 이거 먹을 만하나? 오늘 점심에 이걸 한번 먹어볼까 나는 그럼? 233이지? HDR을 껐다 켜면 에러가 난다. 네 어떻게 오셨나요? 창가에 조리 상담 하나 적어주세요. 동탄. 동탄인데 왜 일로 왔지? 아 집이 여긴데 회사 때문에 기숙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들고 온 사연 한번 볼까요? 네. 7500F 잘 골랐고 4070 슈퍼. 일단 스펙만 볼게요. 네. DS500 요새 잘 나가는 케이스고. 네 전체적으로 구성은 좋습니다.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똑같은 부품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네. 쿨러는 써온 것보다 조금 센 걸로 가볼게요. 네. 누구 컴퓨터죠? 여기. 아 근데 이쪽에 컴퓨터 잘하나 보네? 아니요. 여자친구가 지금 그럼 컴퓨터 더 잘하는 거네? 메인보드를 기가바이트 650 DS3H 잠깐만요. 지금 여들이 650 보드들이거든요. 650 DS3H는 없지. 비슷한 등급으로 기가바이트도 있고 에즈락도 있고 MSI도 있고 아소스도 있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럼 비슷한 가격대에서 세상 모든 부품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가바이트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로 갈까요? 기가바이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50MK로 가겠습니다. 네. SSD는 써온 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나 보네. 컴퓨터 하려고. 혹시 사주는 거? 네. 그런 느낌이. 네, 맞아요. 남자친구 그 선물해주는 네, 느낌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 4070 슈퍼. 되게 예산을 많이 썼네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선물 뭐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해주려고. 900만원짜리 컴퓨터를 봤는데, 쏜 브랜드는 사실은 네. 상위 브랜드는 아니에요. 4070 슈퍼급에서 MSI 벤투스라는 그런 것들. 이게 MSI 벤투스. 네.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 보이죠? 요거하고 요게 가장 무난하게 많이 192만 1000원. 성장이 좀 확정보다 더 넓어 보이는데 깨끗하다 하는데 밖에 간판을 못 가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가츠동을 또 좋아하는데 맛이 있는지. 비주얼은 진짜 가츠동 같은데? 계란도 들어있고요. 맛있는데? 생강이 들어있나? 냉동이라 돈가스가 묵묵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생강 맛이 좀 나는구나. GS 건가? 아워홈? GS 외식 브랜드. 오늘 주문하면은 오늘 가져가는 게 뭐 기본 컨셉이니까요. 아, 네. 댁이 어디시죠?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합정이 더 가까울 것 같네요. 합정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쓰던 거 컴퓨터?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은 딱 새 컴퓨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고 판매나 매입이나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이버로 주문하신 건가요? 네, 네이버로 주문했어요. 추가금을 좀 해서요. 네. 32기가 램으로 2개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잠깐만요. 어제 주문하셨나요? 보자. 기본 옵션으로 16 곱하기 2인데 요거를 32 곱하기 2로 바꾸고 싶으시다는 거죠? 차액만 봐드릴게요. 여기 꽂아야 됩니다. 위쪽 아니고요. 아래쪽에 꽂아야 됩니다. 자, CPU 확인할게요. 14500 메모리 32기가 4070 슈퍼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 카이저 에어. 같이 좀 나눠드려요? 예, 좀 나눠주세요. 지금 이 정도로 나눴습니다. 300메가, 700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파워 케이블하고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박스 한번 열어보세요. 결제할게요. 네. 206400에서 10만원을 빼야죠. 네. 196400. 네.
CPU가 7500W고요. 32기가 650 프로 RS 들어가 있고 네. 스카이2 화이트 색깔 네, 들어가 있고 4070 네. 화이트 네. 오퍼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네. 마우스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가격대별로 좀 있을까요? 여기 다 있던 키보드 다 우선 다 우선인가요? 컴퓨터 피가 보셨나요? 아니요. 사는 용도가 얼마나죠? 가격표 다 붙어 있어요. 사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방금 7,500 5개 왔다. 이거 내가 정리할게. 포장만 해드리면 된다. 나 다시 왔네. 문자가 갑자기 7개가 왔네. 모니터 사갔는데 연결을 못 하시나 보네. 네, 이게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본체 뒤쪽에 케이블 연결된 거 사진 찍어서 잘 보이게 크게 넓게 찍어서 한 두 장 문자로. 사용 용도를 안 적으셨는데 사용 용도가 게임을 한다면 주로 어떤 게임을? 업무적인 거는 사실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주지가 너 혹시 그 포장하고 나 상담 중이라 여기 모니터 케이블 잘못 꽂은 집이거든? 내가 좀 이따 전화 한 통 해드리라잉. 130만원 전후라도 스팀 게임들이 옵션을 조금만 양보하면 다 돌아가져요. 어쌔신이라는 쿨러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얘는 더블팬이에요. 얘는 싱글팬이고 근데 14400F급선 발열을 크게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보통 K가 붙어있는 CPU들부터 이제 더블팬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아 근데 난 게임을 좀 빡시게 돌릴 거야 그러면은 더블팬을 쓰고 그게 아니면 싱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래픽카드에 돈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성능에 영향이 없는 거는 조금씩 다운 하겠습니다. 요즘 램이 사실은 32기가가 트렌드기는 해요. 한두 달 램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몇 년 동안의 큰 그림 에서 봤을 때 램값은 굉장히 많이 싼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16기가로 가도 포토샵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임은 다 됩니다. 근데 정말 넉넉하고 좀 넓게 가면은 32기가로 가기는 해요. 램의 표준이 16에서 32로 바뀐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4060 아니면은 4060Ti입니다. 가격 차이는 13만원 정도 난다고 보면 되고요. 몇 가지 이제 정보를 정리해 주자면은 성능 차이는 13에서 17% 정도 납니다. 새로 오픈하는 PC방에서 일반적인 자리, 추가 요금 안 받는 일반적인 자리에서 쓰는 게 4060이 들어가고요. 4060Ti가 박혀있으면 조금 좋은 PC방이네? 프레임에 그렇게 욕심 안 내면은 배그나 일반적인 스팀 게임도 4060에서 다 되는데 이제 고민이 생기죠? 야 이거 13만원을... 지금 가지러 오신 거야? 아니. 해치 미오 얘도 많이 나갑니다. 앞에 펜은 있어요. 안 보이는 거고. 여기도 인텔로 카테고리를 선택했는데 AMD들이 다 인텔로 나와버려. 지금 마음 드는 것 같아. 네이버 일 제대로 안 하는 거. 케이스 갖고 와야지. 뭐지? DK1000 블랙. 아, 화이트? DK1000 화이트. 아, DK1000 화이트. 이건가요? 누구 컴퓨터를 이렇게 비싼 거를 얼굴 나오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 하나 하셨다가 안 아파요 할 때? 팔은 괜찮아요. 팔은 안 아픈데 팔 말고 다른 데도 했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쇄골 이런 데? 그런 데 아 많구나. 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네. 그죠? 전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셨다고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는데 7년 8년은 좀 곤란하죠. 예산을 지금 생각하시는 게 200만원 언저리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네. 그럼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래픽카드는 한번 들어나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픽카드 혹시 뭘로 생각해 보셨어요? 지포스. 응? 지포스. 근데 지포스는 그래픽카드 등급이 아니고 지금 쓰는 게 1060이고요. 지금 1060이고 하고 싶은 게 4070. 그래픽카드 방향은 알겠습니다. 인텔로일까 이거 AMD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대로 가게 되면은 요런 거 AMD로 가게 되면은 7500 그 다음에 7800X 쓰리는 가격대가 좀 더 나가요. 가격 차이가 한 30만원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얘가 최고 대세긴 합니다. 이걸로 해서 4070 슈퍼나 4070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욕심을 조금 더 내면 7800X 3D로 해가지고 4070이나 슈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대는 한 3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인텔로 치면은 얘는 i5급 얘는 인텔로 치면 i7급 그래서 상급 이라고 보면 됩니다. CPU가 달라지면은 CPU 쿨러나 메인보드에서 조금 더 힘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수적인 장비들이 작게는 5, 6만원, 많게는 한 7, 8만원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품 차이는 30인데 35에서 한 37, 8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메인보드에서는 비용을 조금 아낄게요. 브로스 엘리트 이런 것들도 보고 이런 거 20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갑니다. 20만원 훌쩍 넘어가죠. 코로나 때 게임이 한참 발전하는 것 같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PC 게임들의 성장세가 좀 멈췄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나 그럼 케이스 가지고 올까? 죄송한데 여기도 온 케이스를 가지고 와야 되나? 온 되나요? 되면은 마지막에 시간 시간이 되시겠대? 그러면 케이스로 좀 찍어줄래? 이거는 뭐 갖고 와야 되지? 혹시 정해지면 카톡 좀 남겨줘. 몇 번 올라오는 거 자주 올라오는 거 DLX70 화이트
DRX 70 화이트. DRX 70. DRX 70. 지금 두 대 조립 들어가야 되지? 왕신이에요. 왕신이? 왕신이 지하철 두 칸 아닌가? 아니 맞아요. 근데 차가 있어가지고 차가지고 아니 원래 사실 다른 데서 견적 받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기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온 거예요. 두 달 다 돼가는데 이제 알았어요? 네. 나 Z06D 화이트 하나만 줄래? 오케이. 여기 결혼식장 들어오고 하면은 재밌겠다. 복작복작하니. 저 에스컬레이터 이제 열리는데 어제 열렸어. 아니 나는 옛날부터 인천이 참 재밌더라고. 나 인천 인하대 앞에서 조금 놀았었거든. 옛날에 인하대 앞에 가면은 술을 시키면 있잖아 기본 안주가 나오는데 기본 안주가 이만한 접시에다가 모듬 안주 강한 게 나왔었거든. 아직도 빵빵했구나. 아 지금도 그러나? 어 태영아 월요일 좀 빼고 있나? 그래 월요일 좀 빼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준식이 손이 내보다 두 배는 빠른 것 같아. 인천 구월동 괜찮지? 네. 내가 두 번 가보니까 동네는 회사 노래는 그죠. 동네는 괜찮죠. 이 안에 파워 전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뺐다가 다시 넣으셨죠? 네. 끊을 때 이렇게 안 들어 못 꺼내고요. 이제 아시죠? 네. 껍데기 싹 빼내고 그렇게 하게 되세요. 지하 몇 층에 되셨어요? 2층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이거 안내표 좀 붙이고 올게요. 이게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빨리 움직여야. 이건 움직이는데 잠깐만 저거 움직이나? 야야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내려오기 힘든데. 잠깐만요 에스컬레이터가 이거 곤란하다. AS인가요? 자, 그리구나. 컴퓨터 내리다고요? 한 번만 살짝만 봐드리고. 이거 리드 구매하신 거죠? 친구가 이것저것 해갖고 해준 건데. 세팅을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직접 세팅을 또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저는 잘 몰라서. 친구가. 여자친구분? 네, 와이프인데요. 예. 아, 네. 사모님 거세요? 네. 이거 한 대만 가져가시면 끝인가? 수령하러 오실 거야? 네, 호사비 컴퓨터입니다. 네네.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학정 청량님. 청량이죠. 청량님 승함이 맞으시죠? 아, 네. 네, 여기는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바람을 불어서. 뜨거운 바람, CPU 온도가 안 잡혀. 저희들이 이래서 타사 컴퓨터 수리를 조금 전에 사모님하고 막 무거운 걸 둘이서 막 땀을 흘리고 빌래. 일단, 네, 일단 나 놓기만 해봐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네. 지금 의심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네. 처음에 세팅해줬다는 친구가 윈도우 설치를 하면서 윈도우 드라이브라는 걸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윈도우가 윈도우만 깐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윈도우가 일단 제대로 엉망이고 그 다음에 수닝 쿨러도 지금 고장이 난 걸로 의심이 됩니다. 해당 램도 옛날에 불량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친구예요. 윈도우가 잘못 깔렸거나 네. 그런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더 손을 대기는 수리 전문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중에서 또 뭐가 더 있을지 모르는데 총체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근데 하나 손댔다가 또 손대야 되고 또 손대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판매한 컴퓨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언제 구매하신 거죠? 1년 넘었어도 이래 되는 AS는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타사 컴퓨터 수리에 대한 원칙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늪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주변에 믿을 수 있을 만한 컴퓨터 수리점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같았으면 안 쓸만한 부품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하고자 하는 부품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손을 대면 끝이 없겠지. 타사 컴퓨터를 안 한다는 원칙을 표현하는데 가끔씩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되게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네, 오셔서 확인해 드릴게요. 전원 한번 켜주세요. 쿨러마스터 410S ARGB 나와있고 다음에 삼성 9A1 1테라짜리 들어가있고 아까 저분들처럼 드라이브 안 깔고 그런 경우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친구들이 세팅해준 집들이 보면 드라이브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깔고 와가지고 컴퓨터가 자꾸 버그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것만 조심해주세요. 그래픽카드는 여기 꽂으시는 거예요. 여기 아니고 아래쪽에. 아, 네. 그것만 확인할게요. 우와.
이렇게 차에 눕혀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카톡이요? 네. 아, 카톡 지금 재성이가 막 마무리. 어, 그래, 알았다. 아니, 내가 좀 기다려주세요만 됐다. 아, 예. 오늘 네 대 더 팔아라. 네. 네 대 더 안 팔면 퇴근하지 마, 아무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월요일 날 보자. 이게 위험합니다. 식량 이전장도 참 마음이 약한 분이로 마음이 약하죠. 저희 친구분이 해줬는데 보니까 금방 드라이버도 한 개도 안 잡혀 있고 수냉쿨러는 고장이 난 것 같지. 수냉쿨러도 고장이 난 것 같고 다음 일부 부품도 불량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피했던 그 부품이에요. 친구가 조립을 해줬어. 그 친구는 돈을 남기고 조립해준 것도 아니고 친구가 그래서 친구한테 도와줘 해가지고 친구는 또 술 한잔 얻어먹고 조립을 해주신 거란 말이야. 고장 났다고 그 부품을 들고 또 센터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허락할 수도 없고. 근데 또 막상 또 딴 데 가갖고 어저께도 합정에 아침에 한 분이 오셨는데 광장 쪽에서 오셨어요. 산 컴퓨터 가게가 없어졌대요. 없어져가지고 이게 AS를 도대체 갖고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야 호수합 유니도 타사 컴퓨터 수리 좀 봐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봤잖아요. 그죠? 상암동 시절까지만 해도 봐드리고 합정동 이사 오고도 초기에 좀 봤나? 신비 씨도 오고 데이브 씨도 오고 그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저희들 나눔도를 해드렸죠. 어떤 분들은 왜 타사 컴퓨터 안 해주냐고 막 뭐랄까 와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겁게 들고 왔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타사 컴퓨터 수리하면은 돈 법니다. 부품 갈고 뭐야 공임비 받고 하면은 돈을 버는데 그거를 떠나서 저희한테 구매하신 컴퓨터도 바로 즉시 해결 못해드리고 딜레이가 생기고 하루 기다리세요 일주일 기다리세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돈 벌겠다고 타사 컴퓨터 수리를 그 무거운 걸 두 분이서 땀을 뻘뻘 들고 홀스 부부가 문 들어오자마자 우리한테 샀어요? 아닌데 그럼 돌아가세요. 이것도 문 좀 박대고 조금 더 봐주세요 봐드릴게요 하면은 니는 또 왜 여기 건 봐주고 저기 건 안 봐주는데 하고 이래도 욕을 먹고 저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삼성 컴퓨터 서비스 센터에도 조립 컴퓨터랑 타사컴 들고 에이스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저도 사실 에이스 하는 거 재밌거든요. 컴퓨터 수리하는 거 재밌어요. 이 장사라는 게 재미로 접근하고 합정 막판에 서포터 달리고 있는지 본체들만 좀 시원한 자리로 옮겨놓을게. 네이버 옵션 교차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전화드릴까요? 금방 네이버로 화이트 색깔이고 SSD 용량 1테라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 문자로 보낸 거 문정에서 상담 받으신 건데 진행하는데 메인보드만 받고 싶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이게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메인보드를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 있는 걸로 바꿔달라는 거죠? MSI 프로보드라는 걸로 바뀔 거거든요? 38,000원 올라가네요? 그렇게 진행할까요? 들었지? 38,000원 추가하고 일정은 내가 손님하고 다시 이야기할게. 어우, 핫빛이야. 좋다. 이것도 뭐 쓸 일은 거의 없을 건데 보관을 하세요. 이 안에 파워선 들어있습니다. 갤럭시 200 화이트 색깔이고 인터넷 잘 됩니다. 잘 봐야 돼. 또 빼놓고 가는 거 있으면은 아예 아닙니다. 그냥 가면 안 되지. 준식아. 한강에서 자전거 타 빌리면 얼마고? 100원. 아니 이 사람들아 빌렸으면 돈을 내야지.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 주차 등록 하셨나? 네. 아, 빨리 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네. 대전 살 때는 한강 와서 자전거를 오히려 탔거든. 서울 이사 와서는 한강에서 자전거 한 번도 안 탔대. 여기가 상설 뷔페가 만약에 되면 여긴 뷔페 같고 옆에 결혼식장에 딸린 뷔페거든. 그렇죠. 호른 저 안쪽에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평소에 상설 뷔페를 열어주면 한식 뷔페 이런 거 넣어주면은 괜찮겠지. 우리도 먹고 그렇게 되면은 요 5층이 훨씬 되게 잘 보일 거야. 여름 되면 여기다가 의자 갖다 놓고 여기서 라면도 먹고 그러자. 오늘 비 오니까 운치 좋더라. 공사 빨리 끝나. 이거 좀 청소 막 치우고 고생했다. 900K 나갔지 오늘. 거기 700K 4개쯤 들어왔을 건데 들어왔는데 하나 남았어. 오늘 4개 들어왔는데 하나 남았다고? 그래? 아유 알았다. 월요일날 빨리 주문을 할게. 준식아 월요일날 네. 출근해서 CPU 재고표 좀 올려줘라. 네. 내가 5600G 갖고 왔을 건데 들어왔습니다. 내가 2개 갖고 오지 않았나? 2개 들어가야 됐습니다. 아 2개 다 나갔어? 네. 아이고 알았다. 그래, 난 바로 간다, 그럼. 네, 고맙습니다. 그래. 토요일도 고생하셨고, 오늘 청량이가 좀 바빴다. 주말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오늘은 시내로 가겠습니다. 출근하는데 태풍이 오는 줄 알았어. 근데 날씨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반나절 만에? 로또 1등이 15번 당첨된 집이라고 붙여놨네요. 1등 15번, 2등 111번.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사시는구나. 말로만 듣던 로또 명당 이런 건가? 엄청 큰 약국들이 줄을 서 있어. 이쪽에 보면 여기 다 약국. 왜 이렇게 약국이 많죠? 약국도 그냥 약국이 아니고 엄청 큰 거 있죠. 막 슈퍼마켓 같은 그런 큰 약국. 종묘
종묘를 한 번도 못 와봤다. 명색이 고고학과 출신인데 서울에 살면서 종묘를 한 번 안 와봤다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일로 오면 한 4, 5분 더 걸리는데 일로 오면 훨씬 재밌어요. 강변북로는 그냥 강하고 다리 차밖에 없어요. 사람 구경도 할 수 있고 간판 구경, 종로 YBM 만남의 장소였죠. 삐삐 있던 시절에 별목매 그리가 있네. 오른쪽으로 광화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강화문 파파이스. 담티는 파파이스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브가이즈는 약간 땅콩기로 뭐 튀겨서 맛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컨셉이라고 이렇게 호일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이렇게 확 감아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눅눅해질 수밖에 없지.